다음에 살펴볼 주제는 두 번째 거죠. 헬로 월드 다음에 코드 스트럭처입니다.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구조란 뜻이에요. 그죠? 코드 스트럭처. 코드 스트럭처. 스트럭처는 구조란 뜻이에요. 코드는 코드죠. 코드는 뭐예요? 뭘 두고 코드라 그러나요? 코드는 이걸 언어예요. 언어. 그죠? 이걸 랭귀지. 언어는 랭귀지죠. 그죠? 랭귀지 포 컴퓨터. 컴퓨터를 위한 언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툴이다. 그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랭귀지 포 컴퓨터 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게 코드의 구조인데 코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and expression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먼트와 expression 뭐가 다르냐 하는데 스테이트먼트는 볼까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트먼트 equal 컴퓨터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죠? ask computer to do something 뭘 하라고 시키는 거고 expression은 마찬가지 컴퓨터에 시키는 거죠. ask computer to return a value 어떤 값을 리턴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console.log console.log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요 console 화면이죠. console 화면은 이렇게 화면 웹페이지 밑에 console 화면이 있잖아요. 컨솔 화면에다가 뭘 보여달라 그래서 뭐 하이라고 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컴퓨터에게 하이 하라고 시키고 컴퓨터는 뭐 나에게 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거는 스테이트먼트이더래요. 먼트가 되고 익스프레션은 뭐냐니까 let a, 그죠? let a,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거예요. 값을 넣는데 어떤 값을 넣느냐니까 1 더하기 1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 속에 1 더하기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a 속에 1 더하기 1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a를 우리가 console.log에서 a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1 더하기 1 한 값 2가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지금 A에는 1 더하기 1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1 더하기 1이 나올까요? 2가 나올까요? 보면은 2가 나온단 말이에요. 2가. 왜 2가 나오죠? 난 분명히 1 더하기 1을 어서 그랬는데 그럼 1 더하기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왜 2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컴퓨터가 내가 쓴 이것을 읽고 이걸 읽고 1 더하기 1은 그건 2지 하고 자기가 계산해서 2를 딱 넣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뭔가를 계산하는 것을 계산해서 1 더하기 1이라는 걸 읽고 거기에서 2를 내놓잖아요. 그런 것을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evaluation.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 선생님이 다 영어로 막 적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선생님이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글자를 적고 여러분 알파벳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익스프레션이라고 적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하면은 그때그때 기록하고 메모하면서 계속해서 외우고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못해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영어로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고 이것도 영어잖아요. 이건 아라비아 숫자고 이것도 영어고 다 영어죠.
그죠? 우리가 영어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베리에이트, 이베리에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베리에이트는 E 더하기 value 더하기 에이션, 션이에요. 션 합친 거예요. 그럼 value라고 하는 건 값이에요. 값, 가치, 값.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값이에요. 값 또는 가치. 되는 거고, 션은 그냥 명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E는 에너지, 에너지의 E가 어떤 힘을 주다, 혹은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E의 의미입니다. 그럼 value, 값을 도출하는 과정, 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eval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1 더하기 1을 evaluation 해서 그 결과로 뭘 만들어내나요? 2라는 값을, 2라고 하는 value예요. value 2라는 값을 딱 리턴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expressio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expression equal 뭐냐니까 evaluation 해서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것, 그것을 expression. 얘는 console log는 값을 리턴한 게 없죠. 그냥 우리가 시키는 걸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하라 그러면은 뭘 하는 거, 행동, 동작을 하는 거.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하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 그게 뭐지?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쑥달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앞으로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둘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어들은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A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E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stat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